자, 다음 만족시킬 때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예요? fx분의 ln1 플러스 x거든요.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. 물론 빨리 풀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서술형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ln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바로 fx가 될 거고요.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ln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바로 x가 되고 이렇게 가로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뭔가 좀 비슷하죠. 역수관계 있죠.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쓴다면 x를 0에 갔을 때, 0에 보냈을 때 이걸 역수 형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fx분의 ln에다가 1 플러스 x가 될 거고요. 그거분의 뭐가 될까요? 1이 되겠죠. 그리고 이것 또한 플러스 서술형이니까 우리가 x분의 ln에 1 플러스 x에다가 요렇게 요거 분의 얼마가 되겠죠? 크게 1 되겠죠.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? 얼마로 수렴하고 있어요? 2분의 1이죠. 2분의 1이니까 얘는 전체는 2로 수렴하겠죠.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플러스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? 1이라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? 3이라고 여러분 써주실 수 있고요. 서술형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을 조금 다 썼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여러분들이 3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31번도 제가 쉽게 처리해드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거기 32.